5주차 독박 살림남 김가훈 씨네다! 아이고. 오늘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유. 애들이 둘이나 있으니 뭐 당연하지. 그렇죠. 아니, 이거 먹어. 지금 먹어. 죽어, 우주아. 3주차야, 3주차. 아, 세상에. 안쓰럽네. 얼굴이 점점 해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아나, 거기 좀 정리 좀 할래? 시아나, 누굴 닮아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하니? 안쓰럽다. 오. 고마워. 시아나, 이리 와봐. 태안이는 안 구운 게 좋아, 구운 게 좋아? 구운 게 좋아. 구운 게 좋아? 그래, 시안이는 구운 게 좋아, 안 구운 게 좋아? 구운 거! 그래. 축구는 아빠 일하는데 옆에서 하면은 아빠가 일하기가 너무 힘든데? 저쪽 가세요. 바깥서클이 이렇게 내려왔어. 어떡해. 어머, 성현 씨가 집에 있었던 거야? 자기야, 왜 벌써 일어났어? 어머, 자기야. 뭐야? 베이글 샌드위치! 같이 하자, 같이. 아니야. 자기 앉으셔. 커피 가져와서 앉아서 드세요. 앉아서 자기야. 드세요. 자기야.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자기야. 어, 고마워. 불쌍하냐. 자기야. 자기야, 오늘은. 아이고. 아, 이제 후전증이 왔구나. 손에 힘도 다 빠졌어. 어, 자기야. 저기 봤어? 내가. 아니야. 됐어. 이거 바로 해보세요. 괜찮아. 너무 좋아. 자기는 앉아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야. 지금은. 자기 되게 살림을 즐기는 것 같이 보인다. 아니야? 샌드위치 망동지 떠요. 어. 맛있다. 태연이도 맛있게 먹네. 내 요리는 과정은 어떻든 맛은 있어. 빵이 소스 발라서 재료만 넣은 건데 뭐 대단한 요리라고. 아니 오늘 이 와서 태연아. 안 먹을 때 그렇게 아니야 내 말 좀 그만 둬. 어 미안해 시아나 잠깐만 아니야 자기야 미안해. 괜찮아 자기 너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해롱해롱하지 그게... 진짜 아유. 자기도 이제 육아를 많이 하면 해보게 되는. 제가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누가 내가 수년간 했던 일이거든요. 자기 좀 밖에 나와서 좋은 공기 좀 쐬야 될 것 같아. 어 요즘 신랑이 주부. 우울증? 육아 우울증인가? 항상 창백하고 곧 울 것 같고 뭔가 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랑 놀러 가서 좋아요? 좋아. 자기 특히 자기 보니까 자기 밖에 나오니까 좀 좋니? 아이고. 사랑 엔 카드야? 어, 좋은 것 같아. 되게 피곤해 보여 지금도. 눈 좀 떠봐. 어? 지쳤네. 내가 운전해? 아니야. 얘들아, 아빠 좀 웃겨드려라. 어? 아니, 너가 웃지 말고. 지가 웃고 있어, 귀여워. 혜연아, 아빠 웃어요. 그래. 아빠 위로 좀 해주자. 아빠 우는 건 아니야. 눈이 내려와서 그래. 그렇다면 오늘 비도 오고 이 축축한 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실 수 있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보보가 트로트를 갖고 돌아왔다. 트보. 아, 트로트 대세니까.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빛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좋다. 근데 자기야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나 끊지 마. 오늘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 세상 딱 떨어지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